고읍지구에는 항상 주차난이 말썽이었는데요. 양주시가 주차장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고읍지구에 공영주차장 279면을 조성해 5월 말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양주시 고읍지구 인근 주택과 상가가 빼곡히 늘어서 있고 차한 대가 지나가기 힘든 이면도로 위에 차들이 주정차되어 있습니다. 옆골목도 상황은 마찬가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주차구역이 아닌 곳도 주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역은 2016년에 실시한 양주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에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포함된 곳으로 그동안 부족한 주차 시설로 인해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와 교통 정체 등 주차 시설 확충이 어느 것보다 필요했던 곳인데요. 양주시가 이처럼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고읍지구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356제곱미터 규모의 공영 주차장 279면을 광사동 711번지에 조성해 5월 말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 올해도 고읍지구 내 공영주차장 279면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 문제 불편을 해소하기에 지속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읍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